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외벽엔 어지럽게 방치된 공중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 TV나 통신업체가 계약 해지 뒤에 제때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들어올 땐 초고속, 나갈 땐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인 행태. 양관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40세대가 사는 아파트 외벽에 사용하지 않는 방송통신선이 담쟁이 덩굴마냥 어지러이 붙어 있습니다. 옥상에는 언제 잘린지 모를 방송통신선들이 흉물스럽게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도로엔 누군가 외벽에서 수거한 방송통신선이 한 무더기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7월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수를 뭐 하는 기라. 하루 이틀 만에 와가 설치를 해주고 가라는데 이게 만약에 주민이 불편한데 와서 전화해가 빨리 좀 정리 좀 해주라 하면은 한 며칠씩 걸리고 전화도 수십 통 해야 되고. 인근 오래된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끊긴 방송통신선이 외벽에 줄줄이 널려 있습니다. 계약 해지 뒤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가 공중선을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거를다가 뭐 미련은 좀 많죠. 이제 원래 해지를 되면 그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옛날 있던 거라서 그런지 뭐. 경영 효율을 이유로 사업자가 공중선 철거에 필요한 인력을 외주화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CMB나 CJ나 LG 쪽은 바로 또 협력사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형이, 저희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총괄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이 협력사로 계약해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방송통신업체와 함께 공중선을 정리하고 있지만 사업자 전액 부담 형식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 때에는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설치해주지만 해지 이후 뒤처리는 미적거리기만 하는 사업자들의 이중적인 영업 행태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